래퍼 아이언 씨가 데이트 폭력 혐의로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지난해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아이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이언 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건 보도 3시간여 만에 아이언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아이언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여자친구와 있던 중 이뤄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 일정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배우 한석규 씨와 김내원 씨가 교도소 동기로 만났네요. 영화 프리즌 속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화는 교도소를 배경으로 절대 악 이코와 전직 경찰 출신 수감자 송유건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다고 합니다. 한석규 씨가 이코 역을 맡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악역을 연기했습니다. 좀 두렵다.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인물은 구현해내기가 제가 쉽지 않겠구나. 뭔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번 인물이 좀 그랬어요. 제가 좀 못한 부분은 다른 우리 동료들이 또 채워나갈 거고 나나 잘하자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작품 임했었고. 네, 목소리 참 좋네요. 한석규 씨와는 또 다른 문제로 불안에 떨었다는 김내원 씨. 처음에 교도소 들어가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할 때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그때 좀 힘들었어요. 정말 목 부러지는 줄 알았고요. 두 배우의 열연이 기대되는 영화 프리즌 오는 23일 개봉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가수 이소라 씨가 새로운 노래로 팬들을 찾아옵니다. 지난해 11월 정규 9집 수록곡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를 선공개했던 이소라 씨. 두 손을 놓쳐서 바로 어제 이소라 씨가 드디어 정규 9집 발매 일정을 밝혔습니다. 현재 5월 발매를 목표로 후반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공개가 늦어졌다고 하네요. 오래 기다린 만큼 멋진 음악으로 보답해 주세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또 다른 여성이죠. 송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송 씨가 박유천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방송 인터뷰를 진행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연말 정산부터 빨리 끝내줘야지. 이게 우리 직장인들의 마지막 생물 같은 건데. 요즘 드라마 김과장 보면서 속이 뻥 뚫린다는 분들 많으시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우리 회사에도 저런 상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하시죠? 드라마 김과장에는 김성룡 과장 말고도 매력적인 상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요. 김원혜 씨가 열연을 펼치고 있는 추나무 부장.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동료들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나도 한때 있잖아. 여기 A4 용지처럼 스치면 손끝 베일 만큼 날카롭고 맞맞하던 시절이 있었어. 야 우리 있잖아 구겨진 자존심 폭력의 다림질 한번 해보자. 예, 저런 말 한마디면 다들 힘이 나겠죠. 자, 고개가 끄덕여지는 현실적인 대사 직장인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자, 이처럼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직장 상사들. 드라마 김과장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우리 팀장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안 좋아해요. 능력 있어, 성격 좋아, 리더십도 있어. 그래도 내 타입이고. 직원들이 홀딱 반할 정도의 완벽한 상사. 여기 있습니다. 거기 일할 사람 뭐 안드리밖에 없어요. 마무리를 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리고 난 일도 일이지만 안드리가 더 중요해요. 어머나, 직원들이 저렇게 해주면 참 좋아하겠죠. 아이가 다섯에서 안재욱 씨가 열어냈던 이상태 팀장입니다. 일에 지쳐 잠든 직원을 위해 베개를 자처하는가 하면, 제가 나설 리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안드리 사정을 안 이상 직장 선배로서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요. 위기에 빠진 직원을 위해 직접 나서기까지 합니다. 팀장님은 사랑입니다. 안미정 드림. 예, 그러다 사랑에 빠졌죠. 자, 그리고 직원을 가족처럼 아끼는 상사. 여기 또 있습니다. 네, 저는 꼭 피를 나눈 사람들만이 한 가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같은 꿈을 일을 나눈 사람들도 저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의 신에서 이희준 씨가 연기한 무정한 팀장.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상사로 모든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워너비 상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기다려줄게요. 아까는 속상했죠? 네? 부장님이 장주희 씨라고 불러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름 같은 거 기억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죠. 뭐 정식 직원도 아닌데.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주리 씨. 네. 심쿵. 설레. 예, 계약직 사원인 정유미 씨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건네는 팀장. 이쯤 되면 상사가 아니라 천사겠죠. 자, 이처럼 다정한 캐릭터들이 있는가 하면 친구처럼 편안한 직장 상사도 있습니다. 지난해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 씨가 맡아 여심을 흔들었던 유시진 대위. 자, 부하인 서대영 상사와의 남다른 동료애가 눈길을 끌었죠. 이제 이거 여기 딱 넣고 끓이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자, 넣고. 소금. 그렇지. 그렇지. 여자친구를 위해 함께 삼계탕을 준비하는가 하면, 하시라고 준비해봤는데.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걸그룹 노래 따라 부르기까지 친구 같은 상사의 본보기였죠. 자, 한편 카리스마 넘치는 직장 상사도 있습니다. 버럭상욱. 뭐 하는 거야? 나가, 박씨. 아닙니다. 옆에서. 나가! 발성 참 좋네요. 굿닥터의 주상욱 씨. 엄격하고 냉정한 소아외과 김도환 교수를 맡았죠. 레지던트 1년 차인 주원 씨에게는 무섭기만 한 직장 상사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도시 남자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지면 더 심쿵하잖아요. 이렇게요? 축하한다, 저 집도. 집도 안 버렸다고 어디 가서 허세 부리면 그땐 진짜 박살날 줄 알아.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심쿵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축하로 후배의 앞날을 응원해줬죠. 자, 힘들고 지친 직장 생활. 이런 상사들이 있다면 조금은 견딜만 하겠죠?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드라마 속 직장 상사 캐릭터들. 다음에는 또 누가 워너비 상사로 찾아올까요?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애첩이었습니다.